근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주시는데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 삶이 과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이제 평가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음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실 거에 대한 부분 그걸 이제 묵상하니까 부활의 감격이 이제 삶 속에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활에서 배우로 함께 참여하게 된 이성혜입니다. 저 선물 같은데요. 제가 미스코리아를 거쳐서 배우가 되었고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저의 적나라한 바닥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름 엄청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막 사역하고 선교하고 이래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듣던 말이 이제 너는 뭐 믿음의 4대째 집안이다, 순교자의 뭐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뭐? 그래서 머리만 엄청 컸어요. 많이 배우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도 저한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냐면 왜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과는 사과, 뭐 배는 배 이렇게 배우듯이 그냥 당연한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팩트였거든요. 근데 연예계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적나라한 저의 바닥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물론 저는 죄인인 걸 알았고 제가 부족한 걸 알았지만 너무 이렇게 와닿아졌다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알았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나에게 어떤 생명이 없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제 주님을 보러 나중에 가는구나. 근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주시는데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 그러면서 죽음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실 거에 대한 부분 그걸 이제 묵상하니까 부활의 감격이 이제 삶 속에 다가왔죠. 제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요. 뭐 어떤 저 아니면 연예인 뭐 배우 미스코리아에서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르셨을까 했을 때 문화사역자라는 콜링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왔다가 저희 미스코리아 대회를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사역자가 되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좀 먼저 보셨던 것 같아요. 문화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문화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진 작품들에 출연을 하게 됐고 또 제작하고 기획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활 작품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이 작품에 참여하도록 이제 저를 초청하신 게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것 같아요. 저희 부활이라는 작품이 인도 바라나시에서 이제 한국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라나시에서는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걸 다뤄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일단 사람들의 삶이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바라나시는 특히 살아요. 왜냐면 그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허무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살고 그들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안 돼요. 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부활은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를 딱 보는데 신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예수님 만지듯이 만져요. 왜냐면은 다음 생에 그렇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 공허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첸나이와 바라나시의 눈빛은 달라요. 첸나이는 사도 도마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런 공허함 뿐인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 왔는데 고통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어둡고 차가운 그 카타콤 안에 들어갔거든요. 끝이 없는 그 무덤들을 보는데 거기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리고 죽었던 어떤 참 크리스찬들의 모습. 그 다음에 첸나이에서는 부활을 목격했죠.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삶이 이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왜냐면 부활을 확신하니까, 그런 사도들의 삶.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정은 자매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복음 전파를 위한 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약간 능력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영화를 쭉 보고 나면 내가 부활을 확신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크리스찬이라면 부활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했거나 어떻거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젊지도 않고 요즘은 어떤 질병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거든요. 나의 삶과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성공은 세상이 평가하지 않고요, 내가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나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 은혜를 맨날 구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제게 맡기신 바 최선을 다하고, 다만 소망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사용하셨으니까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